다음 시청자분은 전화 미리 주셨던 분이신데요. 한미반도체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분께서 19,700원에 30% 비중 갖고 계시는데요. 한미반도체 오늘 음봉 마감했습니다만 상승을 했습니다. 정말 모처럼 만에 8거래일 만에 상승을 기록했는데요. 기관 쪽의 매도가 계속되고 있는 종목인데 오늘 일단 소폭이나마 반등을 해주면서 오늘 시청자분이 내주셨던 그 매수가 부근에서 마감되는 모습입니다. 소폭의 플러스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미반도체 전략 세워주시죠. 차장님. 일단 한미반도체는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이 굉장히 기술력도 있는 회사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실적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나왔는데 시장 컨센서스보다 기대치 밑으로 나왔습니다. 실적을 한번 봐볼게요. 매출액은 265억에 영업이익 21억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QQ로 보면은 작년 4분기 실적이 600억에 영업이익 140억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실적이 안 좋게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연속성이 이어질 수 있느냐인데 저는 일정 부분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고객사가 이제 글로벌로 나뉘어 있는데 이게 대만 오사티 기업들에 있어서 이제 장비 납품을 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한미반도체 주가 움직임이 좋았었던 가장 큰 이유는 AI에 들어가는 AI 시스템에 GPU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데 이 한미반도체가 HBM을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정 부분 AI 테마로 엮였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게 내용을 뜯어보면 약간 그냥 저희가 은어로 말씀드린 약간 쿠션을 넣어가지고 테마가 형성이 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적이 연속성이 있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한미반도체가 HPSP의 2대 주주입니다. 최대 주주와 한미반도체와 12.39%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프리미엄도 충분히 받을 만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에 있어서 올해 눈높이는 좀 낮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실적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이렇게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는 주가에 있어서는 비싸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매도 의견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의견은 매도 의견을 드리긴 하지만 손절 라인은 60에서 깨지면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의견은 매도지만 손절 구간은 18,600원 정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얼마 주실까요? 목표 주가는 그냥 의미 없이 매도 의견만 말씀드릴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네, 한미반도체 단기에 들어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종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가격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는 주가라는 판단입니다. 그에 비해서 실적이 뒷받침 돼주지 못하는 모습에서 매도 의견을 제시하는데요. AI 수혜 기대감, HPSP 2대 주주라는 가치, 프리미엄으로 형성된 요인들입니다. 매도 의견 손절가는 18,600원 선 제시했습니다.